진수 어머니, 왜 또 무슨 일 있어? 이번에는 무슨 학원을 보내야 하나.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네요. 머리만? 통장 잔고 보니까 개미 허리 될까? 자동 다이어트 되고 좋네요, 뭐. 뭐요? 저 지금 심각하다고요. 근데 학원을 왜 그렇게 많이 보내요? 어머머, 요즘 학교 공부만으로 어떻게 애를 키워? 피아노 학원, 요리 학원, 발레 학원까지 다 등록해줬는데 한 달도 못 다녀. 아휴, 흥수가 기가 막히지. 요즘 애들은 첫째도 재미, 둘째도 재미. 재미 없으면 손 하나 까딱 안 해. 그걸 누가 몰라? 그래서 지난 주말에 아쿠아리움도 다녀왔다고요. 아,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체험보다 이동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거기? 책 말고 그런 걸 보여줄 곳이 없잖아. 책 말고 그런 걸 보여줄 곳이 여기 있는데? 습진의 염생식물과 저소생물, 철새들의 서식지로 조류들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어머머? 진짜 이 모든 게 도심 속에 있다고? 또한 경기도 유일의 내만 갯골과 옛 염전의 흔적까지. 걸어다니는 자연 생태계 그 자체라고. 홍수 어머니, 갑자기 뭐 하세요? 너무 좋긴 한데 숨만 쉬어도 돈이 드는 세상. 걱정 노노. 4월부터 6월까지 수요일, 금요일 시흥시 관내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 중이야. 저기 미안하지만 우리 홍수 올해 3학년 됐어요. 그럼 시흥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한 오이도 어촌 체험마을 내 갯벌 체험은 어때? 갯벌? 뻘하게 재밌어 보이긴 하는데 그거 그냥 놀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높. 갯벌에 대한 호기심도 생기고 해양 자원을 탐구하면서 저절로 교육이 된다고. 근데 우리 흥수가 추위를 많이 타서 못 가. 4월부터 11월, 봄부터 초겨울까지 언제든 열려있는데. 갯벌이 말이 쉽지. 거기 다녀오려면 엄마 아빠들만 죽어나는 거 몰라? 바다 해설사가 직접 해주는 갯벌 생태 교육이 끝나면 계속 끝이 없이 나오는 조개 덕분에 엄마, 아빠, 언니, 오빠 모두 사줘도 모를 시간 순삭. 집에 도착하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기절. 근데 흥수는 조개보다 동물을 더 좋아해. 에이, 여기가 뭐다? 자연 친화도시 시흥. 신청만 하면 자연을 체험하고 동물과 함께 할 수 있시흥. 진짜? 도심 속에서 동물을 볼 수 있다고? 거짓말. 꼬만 사셨어?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모두 가능하다. 뭐? 우리 집은 반려동물 안 키우는데? 참여 가능? 응, 가능. 시흥 시민이라면 완전 가능. 반려동물을 반려하거나 관심 있는 예비 반려인이라면 모두 참여할 수 있어. 반려동물 키워본 적이 없는데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체험이지. 사회화 훈련, 산책교육, 반려동물 기초관리, 반려동물 생애에 필요한 모든 교육을 배울 수 있다게. 와, 이건 내가 하고 싶다. 도심에서 볼 수 있는 자연과 동물들, 책에서만 보던 것들을 직접 관찰하고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자연학습 공간. 뻔한 수업이 아닌 뻔한 수업.